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8일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 그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산타랠리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 장 부사장님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편안하시잖아요. 아, 어제 제가 오프닝 때 이거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오늘 시장을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오르면 네. 회복 정도의 시그널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제는 네. 약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조금 도착해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못 사신 분들 아쉬워하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미국은 그게 아니고요. 그 반응을 하는 걸 보시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가 저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혹시? 12월 25일이죠. 2주 남았지 않습니까? 모르셔서 여쭤봐. 몰랐죠. 왜냐면 이제 제가 네. 그 이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배 사시는 예, 것 같아요. 금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해서 막 물어보는 건 하여간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산타하니까 약간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장부 사장님 이렇게 수염하고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네. 이게 나이대가 안 맞아갖고 제가 훨씬 저리 어리잖아요. 아, 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고 그쵸, 좀 어리고 그쵸. 해서 알겠습니다. 안 어울리는 걸 하고 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 우리 산타클로스가 아쉽게도 되지 못한 장 부사장과 함께 미국 정리해 보고요. 잠시 후 또 오늘 자료 요정 오늘도 오십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더블리엄센터 전래훈 부장 오늘도 풍성한 자료와 함께 합니다. 또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도 월가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안 좋은 키워드와 또 좋은 키워드가 함께 했는데 안 좋은 키워드가 좀 예, 오미크론 예, 우려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네. 어제에서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제 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콧물 감기 정도다라고 하는 기사가 네.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중증이 아니라고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미크론 우려 완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산타 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올해 좀 될까 싶었는데 그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을 네. 저희가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포모의 어떤 플레임인지 혹시 아십니까? 포모가? 그럼요. 예. 피어 오브 미싱 마켓인가? 예. 뭐 피싱 아웃이죠. 피싱 아웃. 피어 오브 미싱 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예요. 얘기하는 시장에서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이 네. 많이 몰리면서 일단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인데요. 산타클로스 랠리를 희망하면서 포머들의 폭발적인 주식 매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산타 할아버지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죠.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네. 12월 25일이 안 놓은 날이죠. 그렇죠. 이번 주 네, 이번 놓죠. 연도는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겹쳤죠. 하다 보니까 네. 주식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 산타 랠리를 희망하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것들이 네. 중요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같이 한번 지수 효율을 보겠습니다. S&P500이 2.07% 올라갔고요. 다우가 1.40%. 나스닥이 말입니다. 네. 3.03%가 올라갔어요. 정말 급등하는 그런 모습. 강제하시네요. 3자를 언제 봤습니까, 저희가? 3자? 저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 모습이고요. 유가 조금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이런 지수의 상승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어제는 네. 되게 견조하게 이 올라가는 폭이 네. 거의 기복 없이 딱 그러게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거의 악재가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 2주 동안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네. 약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또 다른 차트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지를. 아, 오늘 핀비지 사이트가 네. 이게 약간의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빼고 다른 갖고 왔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건 야후 파이낸스 자료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표가 뭐냐면 S&P 500의 그 오미크론 직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인데 어머. 4,700이었거든요. 제가 노란색 쳐져 있는 섬. 그런데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진짜 예, 다 빨간 왔네. 게 빠진 폭인데 2주간 하락을요. 다 이틀 만에 메꾸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예. 미국 예. 시장의 힘이다. 이걸 한 번에 보여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갔으면 네. 대부분 다 회복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뭐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라고 보시면서 아마도 다음 주가 되면요 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제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몇 번 더 네. 하면은 그 슈카님하고 이 꿀밤 내기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이제 요새 제가 마주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네. 12월 달을 한 달만 더 주면 네. 제가 이기는데 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아, 제가 맞는 걸로 했는데 예. 형을 설마 때리겠습니까? 때리죠. 그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예. 썩은 물어도 잘라야 한다. 뭐 약속은 목숨이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남아공의 그 확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남아공이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확진자가? 모르죠. 확진자가 한 200명 됐어요. 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바닥이었는데 네. 최근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해서 지금은 15,000명이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오미크론으로 이제 거죠? 추정이 되는 환자들인데 그만큼 뭐가 바르냐? 전파력이 세다. 오미크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남아공에 대한 모습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다시 한번 오미콘의 전파력이 굉장히 센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이분 불렀어요? 아, 저기 써있는데 네.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인데 이분이 또 한 번 얘기했는데요. 인터뷰했는데 오미크론은 온화하다. 그러니까 즉 중증은 아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이게 또 다른 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네. 라고 합시 우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하지만 100일만 있으면 새로운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도요. 내년 3월 정도면 새로운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정말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 오미크론이 온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델타 변이를 네. 우세종으로 밀어붙이면 제발 예 네, 제발 그러면 힘 이제 내라 힘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소식은 됐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에 다들 이제 염원을 담아서 힘을 좀 실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네, 맞겠지만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맞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중증보다는 경증이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겨울에 감기 걸리시죠? 저는 사실 면역이 좀 높은 편이라서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약간 목, 보통 기관지로 오는데 목감기 살짝 걸린다면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어요, 루틴이. 그러면은 다음날 굉장히 괜찮아지고 감기 잘 걸리세요? 네, 잘 걸립니다. 잘 걸리는데 본부장 부장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예, 여기서 더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이따가 방송을 제가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감기처럼 네.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쵸. 대부분 다 그 겨울 한 번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벼운 어떤 약간의 질병이다. 왜 자꾸 웃으시죠? 그 더러운 얘기는 아침에 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얘기는 네,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요도낸 그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는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덜 우려하면 어떨까 맞아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 시장에 집중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듬으세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끝나고 남아야 될 것 네, 같네요. 자, 핀비즈를 통해서 네. 웹을 좀 보죠. 네. 네. 자,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3.54%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71달러를 걸어갔습니다. 뭐 애플이 애플 했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고가 목표치인 2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서비스분의 매출에 대한 증대, 그 다음에 AR 안경, VR 안경을 나온다는 거, 또 한 가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급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네.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가 네. 약 8% 가깝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대단합니다. 아, 제가 방송에 나오는데 항상 일조했습니다. 네. 아, 정말? 얼굴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가 연속 이틀 정도 하락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주분들 중에서 우리 장 부사장님 덕분에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혹은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시름시름 알았다라는 그런 그렇군요. 소문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뭐 하루 만에 만회해버리네요.
제가 좀 묵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우리 장부 사장님한테 입냄새 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장부 사장님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믿어요. 아니 네. 그렇게 강하게 그 아니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넘어갈 문제인데 네네. 아, 너무 부인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우리 그 여돈 앵커가 좋아하는 속스가 네네.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어, 제가 언제부터 좋아했나요? 속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속스. 제가 좋아했나요? 네, 속스 아, 반도체. 그렇군요. 그렇다고. 아, 예. 아니 뭐. 좋아하는 거 그렇죠. 예, 사랑합니다. 네, 좋아하는 네. 그런 업종이 올라갔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테슬라가 어제도 많이 올라갔는데 네. UBS가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중립인데 목표 주가 1,000달러입니다. 1,000슬라. 어, UBS가 원래는 약간 스탠스가 좀 보수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립에 1,000달러면은 만약에 매수면 얼마겠습니까? 매수면은 뭐 한 2,000달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잡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 의견이었지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확인하시면 되는데 테슬라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뭔가 증시에 조금 좋은 예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중에 네, 이와중에 4번이 거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제 네. 컴캐스트가 5%가 넘는 하락을 보였거든요. 컴캐스트 그다음에 차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버라이즌 네. 그 AT&T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거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냐 별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다 가입했잖아요. 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주면서 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통신이 왜 안 됩니까? 네. 통신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통신이 왜 안 되는지. 통신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개였죠. 예. 가입자 수의 순증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공공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네, 전화 국제 전화 우리 다 카톡으로 하고 안 하거든요. 카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네. 그런 이런 기업들인데 어제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솔직히 이렇게 빠질 때는 뭐냐면 CEO가 나옵니다. 나와갖고 자기 딴에는 뭔가 약간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좀 오래 힘들 것 같아 하자마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온 게 낫다. 그럼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 그 미국 월가의 특징이 CEO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장난치 않아요. 일부러 기대감을 낮춰서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실적 때 잘 나오면 그때 강한 표현을 하다 네. 보니까 평상시에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특징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숨어있는 호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호재요? 잘 모르신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화했어요. 은행에. 어디요? 돈 좀 빌리겠다. 네네. 내가 돈이 필요하다. 네. 주식을 레버리지를 태워야 되니까. 네. 했더니 저한테 딱 지금 부채 한도가 네. 찼다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빌릴 수 없다? 네. 부동산 아시겠지만 요즘에 다 되게 빌릴 수 없는 한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못 빌렸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미국 똑같이 돈을 풀려고 그러면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늘려줘야 더 풀 수 있는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셧다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다 보니까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결도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돈 더 주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15일까지 거의 통과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숨어있던 악재가 풀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금융시장에도 돈이 좀 더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부채 한도 커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인프라 보완을 키울 수도 있고 해서 뭔가 돈을 찍어내는 거에 약간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물론 제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죠. 예를 든 제가 겁니다. 무슨 돈을 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부 사장님 레버리지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안 예. 지금도 주머니에 한 5만 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현금. 누가 요새 현금 들고 다니세요. 네, 계좌에 이렇게 카드로, 예, 영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가 기사 정리하면서 본 거는 솔직한 얘기로 악재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악재가 뭐였냐면 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약간의 경계심. 한 번에? 예, 그 정도가 경계심에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우리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냥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상승이었고요. 뭐 시장의 악재는 조금 더 침체적으로 사라지고 또 호재가 더 부각되는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늦지 않았잖아요. 아, 늦지 않았죠. 네. 아니, 사실은 오늘부터 매수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서. 예, 돌아서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걸 습관화시켜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특히 미국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 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정 과장, 이번 계약은 중요하다.
잘할 수 있지. 월요일 출근 전에 계획안 보자고. 아, 지친다 지쳐. 퇴근하고 싶다. 팔팔하던 이팔 청춘, 활력이 그리울 땐 6년근 홍삼이 들어간 활력 충전 건강 드링크 정관장 활력이팔 리부스트. 아니, 이 맛은 군침이 싹 도네. 이런 건 어디서 사신 건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나는 정관장 활력이팔 리부스트로 쉽고 빠르게 활력 충전하세요. 활력이팔 리부스트 좋았어.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에셋 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1원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한합니다. 환전 후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사장님이 네.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 상승 외에 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드렸어요. 활력 28 리부스트라는. 우리 대리킴 네. 님이 장 부사장님 오면 쓱 이렇게 네, 쓱. 챙겨주셔서. 네, 저 위에 하나씩 매일 수요 왔나 봐요. 한번 이렇게 네, 하세요. 그런데 진짜 먹고 힘이 나는. 제가 이런 건 사실 너무 많은 타이가. 예, 알겠습니다. 먹는 순간. 네네. 힘이 빡 납니까? 예, 힘이 빡 나는 그런 예. 약간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관장 활력 28 먹고 힘 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더블영센터 전래훈 부장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부장님도 하나 드셨죠? 네, 힘 먹었습니다. 나십니까?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부장님의 닉네임을 네. 자료요정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부장님께서 아니 전 부장님은 좀 네. 키도 크시고 정치도 있으신데 요정은 좀 아닌 것 같다. 아, 네. 뭘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우리 전 부장님의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리츠 이야기를 네. 또 이어서 해볼 텐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시장이 어제 많이 환호를 해서 네. 또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또 소개하면 좋겠지만 예, 이제 좀 여러 다양성을 위해서 오늘 또 저는 지난주에 리츠가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아메리칸 타워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리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각 섹터별 대표 리츠를 한번 라인업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물류센터나 산업용 리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로지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로지스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섹터별로 대표 종목을 나열해드렸었고 네. 오늘은 예, 제가 크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프로로지스인데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요 VNQ라는 대표적인 그 리츠 부동산 ETF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있는 대표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메리칸 타워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 업체인 프로로지스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게 무슨 표냐. 자 이커머스가 미국인들 전체 리테일 소비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야 근데 보면 역시나 2010년 때는 한 3% 4%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실제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편의점 가서 사고 백화점 가서 사고 그 수많은 소비 중에 우리가 이커머스로 사는 게 미국인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일조를 하면서 점점 그 비율이 늘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폭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의 15% 이상을 예, 올라가게 되는 수준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존 주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역기저가 오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전에 워렌 버핏이 아마존을 살 때 네. 예, 그때도 왜 삽니까라고 물어보면 미국인들 리테일 소비에 이커머스 비율이 아직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더라. 근데 이게 앞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함을 추구하니까 나중에 뭐 10%, 20%, 30%까지 대체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PER을 보지 않고 난 지금도 저렴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존을 샀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요 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리테일 이커머스의 매출이 그러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요게 2022년부터 쭉 이제 25년까지 전망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커머스는 누가 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표는 뭐냐, 산업용 리츠 또는 예, 그 물류센터 관련된 포함된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리츠의 vacant rate, 예, 공실률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 분기까지 5% 이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업용이나 물류 리츠가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공실률도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자, 이게 inventories to sales ratio. 예, 제가 써놨죠. 재고 대 매출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 표는 이커머스의 세일즈가 얼만큼 침투율이 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이 프로로지스 제가 IR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재미있는 걸 좀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커머스의 매출이 1빌리언, 예, 10억 달러가 증가했을 때 필요한 창고 공간은 얼마나 되느냐. 예, 1.1 밀리언 스퀘어를 제가 원화로 바꿔봤더니 12만 제곱미터. 예, 약 잠실 야구장의 8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데이터를 또 보면서 제가 아, 이커머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물류센터나 웨어하우스 창고 공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네. 바로 이 프로로지스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고요. 예, 굉장히 뭐 한 대표적인 그 물류센터 라인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좀 굉장히 흥미가 이제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리츠는요. 네. 오늘은 일단은 물류창고 저 리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지난번에는 아메리칸 타워라고 하는 네. 리츠였고, 근데 네. 어떤 리츠는 되게 재미없는 리츠가 또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오메가S 같은 거는 좀 네.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갖고, 리츠를 잘 어떤 물건 선택하냐가 지금 관건인 네. 것 같은데 네. 아까 보여드린 VNQ가 오늘 사단 최고치거든요. 네. 거기 들어와 있는 거 종목에서 네. 선별해야 될지 아니면 네. 약간의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지금 네.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물건을 선별해야 될지 어떻게 네.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상황이 오메가 스퀘어라든가 이런 뭐 웰타워라든가 네. 요양보호시설 그렇죠. 리츠들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과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저는 여기서 사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의 수혜를 봤었던 이런 프로리스나 아메리칸 타운 약간 언택트 관련, 뭐 프로리스가 언택트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무튼 코로나로 수혜를 봤던 섹터 리츠고요. 그리고 웰타워나 이런 요양보호시설 쪽은 피해를 봤던 업종이거든요. 뭐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네, 경우도 피해를 그렇죠, 봤었죠. 맞습니다. 예, 리얼티인컴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기술주와 그 경기 민감, 여행 항공을 볼 때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츠도 그런 식의 저는 관점인데 리얼팅컴이나 이런 웰타워나 오메가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오미크론이 좀 심화가 돼서 주가가 심하게 밀릴 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이제 나눠서 저점 매수를 나중에 해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나. 물론 뭐 오미크론이 완전히 끝나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지 언제는 모르지만 예, 분명히 또 나아지는 상황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눠서 접근을 저는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빅테크처럼 아까 네. 봐야했던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다가 네네. 여행 관련주가 조금씩 서서히 될 것 같으면 그때 네. 아까 오메가S라든지 그런 네. 기업도 네.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조금씩 나눠서. 가장 무난한 건 일단 ETF 네.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프로로지스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텐데 이게 네. 주가 차트가 보니까 2018년부터의 차트인데요. 네.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주가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시가총액이 136조 원이에요. 물류센터 산업용 리츠 중에서는 거의 시총으로는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4,600개의 시설을 물류센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율이 97.1%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뭐 강남이나
여기 IFC의 건물주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너무 좋네요. 예, IFC도 공실률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니까. 예, 근데 90%가 넘어가는 입주율이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예,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죠. 제가 2018년, 17년 이때도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막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총이 50조에서 70조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총 기준으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두 가지 정도의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세일즈 앤 리스펙도 하고 일부러 저 다수 또는 한 개의 시설에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매각한 기업 또는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하는 그런 어떤 서드 파티 예, 임대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잠깐 예, 자료 말고 요 화면 한번 가보면은요 어제 야후 파이낸스가 제가 집에서 요 차트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급하게 제가 지금 해봤는데 자 요게 5년 동안 빨간색이 프로모제스 수익률입니다. 네. 20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진한 검은색이 예,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을 두 배 가까이 프로리스가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은 이제 나리츠 예, NA 전미 리츠 협회의 리츠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여기 보시면 예, 쿼터리 분기마다 초록색 매출이 잘 늘고 있고 파란색 순이익 어닝도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17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성장을 하는 것을 완연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돌아가보면 네. 최근에 물류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례 없는? 네. 아, 네, 네. 아, 네. 그리고 자산 점유율이나 임대료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 공실률도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임대 면적 Q가 늘고 있는데 임대료인 P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주식을 투자할 때 P와 Q가 같이 늘어나는 구간의 주식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예, 뭐 여러 가지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프로로지스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를 보시면 전체 관리 부동산 자산이 약 208조 원입니다. 예, 177빌리언. 예, 그리고 19개 나라에 무려 부동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보시면 4,675개의 모던 로지스틱 패실리티 예, 현대적인 물류센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개도 아닌 4,600개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고객사가 5,500개의 고객사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입주율이 무려 97%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매출 비중도 나옵니다. 예, 당연히 미국이 NOI, Net Operation Income, 이제 순운영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의 81%는 미국에서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 정도는 Other America 쪽에서 나고 유럽 쪽에서 두 번째로 11% 정도 이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약 3% 정도가 나는데 프로로지스가 현재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 물건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일본, 싱가포르 정도, 중국 이게 세 개 국가에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것도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제가 또 IR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서드 파티 예, 자산을 인수해서 제3자에게 임대를 다시 주는 그런 방식의 성장도 연간 20%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코어 FFO, Fund from Operation 혹시 이게 또 뭐예요? 라고 모르실까봐 제가 여기 크게 예, 개념을 써놨고요. 그러니까 약간 EPS, 주식으로 치면 EPS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EPS 개념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월세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토대로 예, 프라이스 나누기 FFO를 하게 되면 그게 PER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거는 이제 2021년 YTD니까 연초 대비니까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연말까지 반영이 된다면 여기 위에까지 성장한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예, AFFO 여기 보시면 조정 FFO인데 이건 뭡니까? FFO에다가 임대료 상승분에 자본 지출을 빼고 이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뺀 자금을 뜻하니까 여러 가지 재무지표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예, 이런 걸 보실 수 있었고요. 자, 요게 이제 좀 재밌으신 내용이겠죠.
그러면 프로로지스가 5,500개 고객사가 있는데 탑10 입주 고객은 누군가요? 예. 오. 넘버원이 아마존입니다. 오. 아마존이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DHL, FedEx, 홈디포, UPS, 그리고 월마트, 심지어 US Government, 미국 정부도 고객사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조조, 예. 그리고 히타치, 뭐 BMW, 머스크, 수미모토, 펩시, 파나소닉,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아마존이 그럼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전체 고객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존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아마존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리스크였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고객으로 다변화, 고객의 다변화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입주율 추이를 또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IR 자료에서도 강조를 하죠. 3Q 때는 예, 여기 보시면 95%대였고 계속 분기별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97%까지 예, 입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커스터머 리텐션, 예, 고객 유지율도 거의 최근에 가파르게 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예, 결국 리츠는 배당 때문에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시가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6% 정도 되는데 배당이 매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리먼 때나 이럴 때는 물론 배당이 줄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꾸준히 예,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 그래서 배당 성장도 8% 이상씩 평균적으로 했었고 배당 주기는 쿼터리 분기마다 현재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거를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부사장님한테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배당주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주린이 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국 주식이든 언제까지 사면은 배당을 받습니까? 예. 정답은 배당락일 전날까지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여기 이제 Seeking Alpha라는 사이트를 들어갔거든요. 뭐,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셔도 되고, 예, 다양한 사이트, 예,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면 디비덴드에 보면 X 디비덴드 데이트라는 게 꼭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날이 바로 배당락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 그러면 지금 프로로지스가 배당락일이 12월 13일이죠. 네. 그러면 이 전날인 12일날 매수를 하면 배당 막차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레코드 데이시 있죠. 레코드 데이시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까지 주주명부에 들어가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은요. 이제 T 플러스 2일이 결제일입니다. 현지 결제가. 우리나라는 보통 T 플러스 하루 더 걸려서 3일이죠. 그래서 예. 미국 주식을 월요일날 팔면 목요일날 달러가 들어오죠. 내 계좌에. 근데 현지 결제는 그 전날이 수요일날 이미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현지 결제와 T 플러스 2일이 되는 날 레코드 데이트하고 일치하게 되면 배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엑스 디비덴드 데이트 권리락일 전날인 12일날 매수했으면 T 플러스 2일, 12, 13, 14. 딱 14일이 이날 레코드 데이시 되시죠. 그러면 이날 딱 주주명부의 기준일에 들어가면서 요 12월 31일 날 현지에서 31일 날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에 들어와서 각 증권사 계좌에 반영되는데 하루 이틀 소요되니까 예, 1월 1일이 만약 휴일이면 뭐 2일이 월요일이다. 그럼 2일 날 내 계좌에 배당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이제 더 이상 배당 언제 받을 예. 질문 안 하시겠죠? 그럼 요 네. 날짜에 의하면 네. 2021년 12월 13일이 배당 날이니까 네네. 이게 월요일이네요 또? 아, 그렇죠. 네. 월요일이면 네. 전주 금요일까지.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수하면 네.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을 빼고 네. 네. 계산하기 그럼, 때문에 네. 이게 실제 맞는 날짜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번 진짜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안 해본 네. 분들이 보통 계속 헷갈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네. 혹시나 또 너무 타이트하게 이날 딱 맞춰서 사야지라고 하진 마시고 한 하루 이틀을 더 여유 있게 권리락을 너무 전날 기다렸다가 예, 하진 마시고요. 최대한 좀 여유 있게 하시고 혹시 현지 사정에 따라 또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요대로 믿고 샀는데 배당이 안 들어왔어요. 또 알고 봤더니 현지 사정에 따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권리락일 하루 전날도 좋지만 최대한 좀 여유 있게 그 전에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질문드리면 네네. 그래도 이제 수많은 우리 주리리 분들이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을 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T&T는 뭐 한 8-9%가 나오는데 네. 이거 프로리스 이거 뭐 1% 해서 해봤자 돈이 되겠냐? 라는 네. 그런 얘기 하실 때 네.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뭐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투자가 요즘 굉장히 핫하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신데 그 오류가 있어요. 현재 시가 배당률이 8에서 10%씩 주는 주식은 그 배당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그 상태였다. 배당 수익률이 줄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주가가 거의 안 올라간 겁니다. 안 올라갔거나 배당을 정말 같이 늘려줬거나 계속.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당 수익률,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은 거에 오류에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프로리스처럼 현재 시가 배당률은 낮지만 뭐 1, 2%밖에 안 주는데 이 친구들의 장점은 배당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지금이야 시가 배당률이 뭐 2에서 3%지만 30년 전에 투자하셔서 지금까지 주주이신 분들은 시가 배당률이 진짜 몇십 퍼센트실 거예요. 네, 배당 성장을 엄청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당 투자를 미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지금 낮더라도 배당 성장이 높은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또는 매출 성장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주식도 일부 사시는 거고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아도 예, 주가는 좀 매출은 플랫한데 뭐 배당을 좀 높게 준다. 그럼 뭐 주가에서 한 3% 까졌어도 배당을 한 9% 받아서 커버가 되는 주식이었다. 그런 것들을 나눠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도은행크가 지금 이자매 배당 소득 한 3억 정도 받으신다고. 뭐 3억만 받습니까? 네. 세금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예. 네. 골머리가 아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당소득세를 네. 간략하게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미국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15.4%죠? 국내 주식처럼요. 예,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거를요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5.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15%만 딱 과세를 합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떼가는 거죠? 그렇죠. 네, 한미 조세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나올 때 애초에 15%를 원천징수를 하고 세후 금액을 저에게 배당을 보내주고요. 그래서 애플을 만약에 세전으로 100불 세전 배당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15%를 과세하고 15불로 뗀 85불이 내 실제 증권계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세는 원화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자, 배당이 들어온 날 내 거래 내역에 이 85불이 찍혀 있잖아요. 그걸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거기에 들어온 날 매매 기준 환율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매 기준 환율 곱하기 85불이 아니고요. 세후가 아닙니다. 세전 배당인 100불을 곱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날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럼 10만 원이죠. 예. 요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에 자동으로 다 잡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증권사 HTS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내 원천 징수 내역 같은 걸 얼마인지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런 받은 배당의 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이제 구간별 과세 구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근데 프로로짓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그거는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죠?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이 과세가 별개입니다. 해외 주식은. 이게 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변경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세금 네. 얘기 나오면 진짜 머리 아픈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은 세무사에게. 예. 그렇죠.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세무사분에게 해외 주식 막 얘기하면 그분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복잡하니까. 그렇죠. 직접 물어보시죠. 나중에 따로 예, 강남 파이낸스 더블링 센터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리츠 관련해서 물류 관련된 리츠 확인했는데요. 제가 뭐 얘기하시는 동안 자료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진출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무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2008년 9년에 뭐 네. 경기도 충주 이런 쪽에 네. 투자하고 뭐 MOU 체결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물류 창고가 사실 네. 허가도 잘 안 나고 없어서 네. 지금 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수로 지금 관련한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별명을 네.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저는 데이터맨 데이터로 이야기한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방송 끝나고 댓글 네. 한번 보시고 네. 선택해서 다음 주에 예, 알려주시면 그걸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스트로 고민하던 네드베드 씨는 맥주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어허, 이 친구, 마뉴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팍투라를 검색하세요.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아니, 방금 저희가 항상 이 시간마다 소개해드리는 이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뭐 전략, 전망, 업종별 전망 이 네. 영상은요. 이래가지고 3프로TV 돈 벌겠습니까? 무료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일단 저희 다이어리는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여기에 관련한 리포트 자료, 네, 책 읽기 자료 네. 이거 말고 또 무료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단기 기억이 그렇게 좋진 맞습니다. 않아서 예. 근데 이 무료로 주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건 그냥 거저한 드리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12월 연말에 내년도 시장 뭐 불안하다 쉽지 않을 거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3프로TV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꼭 빼놓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 무료 내용들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께 드리는지는 앱이나 또 3프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캐주얼하게 또 미주미 네네. 예, 따뜻하시죠? 옷 따뜻하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드라이어를 돌려봤거든요. 많은 건조기. 분들이 예, 드라이어 건조기가 요즘 또 줄어들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쵸. 건조기를 저희 집이 없는데 제가 코인 락커에 가서 코인 하는 데 가서 해봤는데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퀄리티가 괜찮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굿즈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출시를 내년쯤에 하실 것 같아요. 네. 출시를 네. 출시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는 건 출시는 쉽지 않고요. 이것은 네. 레어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올려서 팔아야겠어요. 어제 시장이 네. 이 지금 자료 보니까 3월 이후의 최대폭이라고. 네, 맞습니다.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 나왔고요. 네. 이거는 딱 3일치입니다. 금요일날 떨어졌고 월요일날 미국 시간이죠. 금요일날 떨어졌고 월요일날 오르고 오늘 또 제법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다우지수죠. S&P500, 나스닥. 오늘은 하루만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뭐 3% 가까이 기술주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요. 전 실제로 오늘 이걸 떠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어저께 저 기억하세요? 주식이 제일 올라가는 하루 이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오늘이 그런 날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이게 많이 없었다 그러면 겁나갖고 안 사, 겁나거나 다 팔았으면 진짜 메롱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진짜 실망했어요.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 화면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전 이런 모습 보고 나서 이건 진짜 심했습니다. PD가 안티? 저는 부사장, 저는 이걸 제가 이 시간을 못 보거든요. 한 번도 못 네.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열니까 딱 이분이 얼굴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겸손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니, 겸손, 뭐가 이렇게 칭찬.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빨이 저게 뭡니까? 치아가 앞이 나왔고 저렇게 웃는 모습을 제가 장수범 부장과 6, 7년 같이 만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 저 엔비디아 때문에 저렇게 웃으신 거예요? 정말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있지만 네.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네. 때문에. 아니, 웃으면 안 됩니까? 근데 아, 웃는 얼굴 침 못 뱉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수범 부장이 제가 왜 이렇게 웃었는지 알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부사장님이 하도 엔비디아나 뭐 이펜밀고 내려놨다 그대로 또 물어보시고 좀 떨어지면 본인이 젠스랑도 아닌데 미안해 하잖아요. 또 그런 마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저는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늘 겸손하고 시장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기다리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기다리자는 관점에서 일부 계속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평생 남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걸 작업을 하신 여기 PD님도 네. 저 삼프레 PD님도 대박이고 네. 그런 사진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렇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여전하죠. 그렇지만 올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오늘 장중에는 500몇십 포인트까지 갔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492포인트 정도 그 정도 올라갔고요. 네. 여튼 이틀 연속 올라갔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틀 동안은 하부로 보면 이렇게 다우지수를 보면 얼마입니까? 한 1150포인트 올랐잖아요. 이틀 하부로 보면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 이틀 연속으로 보면 작년 11월 20일이 최대입니다. 이틀간의 하부로 보면 그만큼 시장이 어제와 오늘 많이 올랐다. 많이 반등했다라는 것까지가 팩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어떠냐? 이것도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다른 방송할 때 부사장님이 오늘 밤도 올라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분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고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오늘 의미 있는 거는 유가가 72달러까지 갔다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가장 기분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휘발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담은 되겠으나 결국은 이게 61달러 장중 61달러즈 갔었거든요. 지난 거랑 지난주 초반에 근데 이게 71달러 수준까지 회복하고 오늘 장중 72달러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터치하고 왔는데 여하튼 유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고요. 다음은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아직입니다. 아직. 근데 저는 진짜 금리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월간 테이퍼링 축소폭을 기존에 150 예상에서 300달러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는 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상승도 더 빨라질 수 있고 내년에 한두 차례에서 두세 차례 더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자체는 좀 남은 한두 가지 요인에서 불안감에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맞습니다. 네, 예, 그죠? 정상. 물론 이게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딱 요 2, 3월 때요. 2, 3월 때 보면 저희가 어땠냐면 저도 방송에 3%도 나왔고 단어도 나오면서 아, 연말에는 1,800 아니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좋아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가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건 정해져 있는 답이거든요. 이거는 금융주를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종목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어제도 열일했던 애플의 이야기를 네. 좀 할게요. 사상 최고가. 네. 그렇죠? 네. 그 애플이 진짜 무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애플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애플에 대한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이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다른 주식이면 딱 요 정도 오늘 떨어졌다가 요 정도 한 160달러 뭐 요 정도 가 있을 건데 이건 어제도 종가 최고가 오늘도 종가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또 한 분이 등장하죠. 어저께 기억하세요. 어저께는 키뱅크에서 190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형님이 200달러 딱 제시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한 일주일, 열흘쯤 전에 블룸버그에서 또 내부 얘기하면서 2026년에 완전 자율주택차. 그리고 그 다음날 기억하세요? 캐티란 분이요. 캐티 허버트란 분이 이분이 또 여성분인데 이분이 시가총액 두 배 갈 수 있다. 한 걸 저희도 3%에서 말씀드렸는데 딱 이분이죠. 이분이 캐티 허버트인데요. 이분이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164에서 200달러. 이게 약간 젊은 친구라면 제가 봤을 때요. 약간 젊은 친구고 약간 중형 증권사면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를 202달러 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그런 거 하기에 약간 여덟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큰 뭐 삼성이나 큰 회사가 네. 뭐 주용사 있다고 해서 가격을 1달러 이거 아니잖아요. 200달러 하는 거는 진짜 점점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여기 써 있죠. 애플뿔이라고. 워낙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모건 스탠리 있는 분인데요. AR이나 VR 기기가 내년도에 나온다고 들은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애플에서 인정 안 했지만 인공지능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기대감까지 포함해서 164에서 2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분석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많은 분들이 애플은 끝났다 얘기하는데 새로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나타났는데 이게 오늘 그 분석의 핵심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첫 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200억 달러 매출이 나왔답니다. 그 하나에서 아이패드 품목에서 벌써 10년 됐죠. 그리고 최근에 5년 전에 처음에 없던 것이 아시잖아요. 에어팟가 나왔잖아요. 에어팟 나온데도 엄청나게 팔렸다는 건데요. 내년에 출시 기대되는 AR, VR 기기에도 2020년까지 290에서 300억 달러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혁신이 없다는 그 애플이 실제로 뜯어보니 항상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한 6% 정도 차지했다는 거죠. 없던 제품이나 없던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에 없던 제품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물론 굳이 따지면 전기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동차죠. 삼성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제품이나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있던 거에서 어떤 반도체 생전 없던 게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정도죠. 애플은 없던 제품이나 없던 서비스가 나왔고 그 매출이 6%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디테일이 있는 것이 미국 주시장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난주 블룸버그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보도 당시에 자율주행차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두 배 될 수 있다. 바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딱 이 분이죠. 안에 있는 분. 이분이 그 캐릭터란 분입니다. 네, 여성분이잖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또 탐니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제가 화면은 안 보여드렸지만 어저께 산타 랠리를 저한테 질문하셔갖고 제가 네. 급작스럽게 산타 랠리에 탐니랑 마르코 콜라노비 말씀드린 기억나실 것 네. 같은데요. 어제는 이제 탐니 얘기를 오늘은 또 마르코 콜라노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바뀌는데 두 가지입니다. 반인반신 아니면 The Man Who Moves Market이나 시장 움직이는 사내. 이게 항상 이분의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네, 그래서 그만큼 인기 있고 그만큼 잘 맞췄다는 얘기고요. 이분이 누구의 후임이냐면 이분이 탐니 후임으로 이 자리를 간 사람입니다. 탐니가 이 자리에 있다가 자기가 동문계에서 나간 게 탐니고 이분이 그 후임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 저도 뭐 자주 인용하고 뭐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부사장님 말씀을 들었고 3프로TV에서 부사장님이 질문하신 걸 들은 거죠.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반등은 믿을만한 정확히 지적하면 이번 반등은 여러분들 믿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Should invest this bounce라는 얘기했어요. 이번 반등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질문에? 부사장님의 질문에 답을 한 거죠. 이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0% 이분의 시각을 라고 전해드릴 뿐이겠고요. 이분의 시각입니다. 오미크론에 따른 추수감사절 이후에 급락 조정 자체가 이 사람은 과민 반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락장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할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그런 이슈가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조정 우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건 어저께랑 똑같죠. 이미 충분히 다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은.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과민 반응했겠지만 시절을 보면 시장의 로테이션 차원의 움직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아시다시피 JP모건은 5,0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2022년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좋아하시고 박수 칠 텐데 요 다음 세 문장이 여러분들이 약간 짜증내실 겁니다. 뭐야? 딱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의 시각입니다.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최선호다는 얘기죠. 가치주 경기 민감주는 IT가 아닙니다. 이분의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술주는 딱 어떤 거냐면 기술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술주는 지금 적자인 기술주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많이 하는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때 많이 올랐던 것들 많이 그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는 중립이고 그 이유는 이제 금리의 상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주 경기민주 하면 항상 붙어나오는 것이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헬스케어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헬스케어는
올해는 안 하셨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비중을 늘릴 만한 그게 바로 부사장님이나 제가 작년에 에너지를 작년에 이 시점에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다라고. 네. 제가 무슨 에너지는 뭘 알겠습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왜 좋은지는 또 나중에 부사장님 기회 되면 또 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오늘 이제 부사장님의 질문을 여러 군데서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배런즈의 기사인데요. 이거죠. 매일 보내셨어요? 매일 보내신 것 같아요. 독자로 독자라네. 오미크론 거 우려가 지금 이증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산탈레는 좀 올 것 같다. 조심스러운 거죠. 쿠드죠. 쿠드. 슈드가 아니라 쿠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 있다.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다 말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봐주세요. 네. 그 JP모건에서 관련한 뭐 전망도 얘기했으니까 네네. 우리 또 종목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JP모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전체적인 증권사도 의견도 나오고 또 섹터별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 2022년에 인터넷 탑픽 6종목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럼 다들 아신 겁니다. 뭐 펠라톤도 적자 회사도 있고 우버도 적자 회사고 트위터는 많이 논란이 있는데 이분들은 펠라톤도 사야 된다 얘기하고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버도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펠라톤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죠. 지금요. 어찌 됐건요. 내년에 많은 사람이 더 돌아다니기만 하면 우버의 수요가 있을 테니까. 트위터는 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겠고 넷플릭스는 논쟁이 없는데 메타나 아마존은 여전히 탑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요. 아마존은 이거는 JP모건의 목표 주가입니다. JP모건은 인터넷 주식 중에 탑픽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에 따르면 초대형 성장 주식 중에 그러니까 초대형 성장주라는 건 쉽게 해서 FANG 같은 겁니다. 예. FANG. 그러니까 한 번에 사는 것은 MGK 같은 게 있다고 말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초대형 성장 주식 중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구성돼 있다.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을 4,350달러에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사업의 확장성이 매력적인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로블록스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고 로블록스 그다음에 그리고 트위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지금 로블록스나 이런 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말은 많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한번 보세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 때문에 제자리입니다 지금. 특히 움직인 게 없고 오히려 또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소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높아져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JP모건에서 나온 종목 중에서는 트위터가 있는 게 좀 의외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다르지만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실제로 보면 트위터의 광고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전 세계 SNS 시간 있죠. SNS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들이 상반된 의견이 분명 있다라는 것도 분명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JP 모건의 시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게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의견이 많고 주식은 살 게 많잖아요. 한 7천 개 있고 아무리 좁게 보더라도 저희는 다우 S&P 500 나스닥 합해 보면 600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600개가 아니라 나스닥의 100개 내 대부분은 S&P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510개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도 고르셔도 되고 그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인지 조화가 되시면 여러분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빠듯하게 진행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분 뒤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